겨울철 잦은 비와 태풍은 벼 작황은 물론 쌀 생산량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줄면 가격이 올라야 하지만 품질이 떨어지는 데다 지난해 재고량까지 많아 쌀값이 오르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정성껏 키운 벼를 씻고 농민들이 줄줄이 수매장을 찾고 있습니다. 볕가마 전체에서 골고루 알곡을 골라내 품질을 측정하고 등위를 매깁니다. 그 태풍에 쓰러진 벼들은 저기 수발화도 많고 그 미생물이 많아서 품위가 많이 안 좋고요. 여름까지는 좋은 일기에 볕도 좋아 풍년 농사를 기대했지만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가을 태풍에 넘어진 벼가 상당하고 물속에서 우짜라고 수발화가 된 쌀알도 적지 않기 때문. 정부 통계 조사 결과를 봐도 올해 벼 생산량은 전북이 3.6%, 전국적으로 3.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작황이 안 좋지요. 그럼 물이 안 빠져가지고 그 질도 안 좋고 오늘 보니까 뭐 등이나 받으려나 모르겠네 지금. 다행히 최근 가격은 소폭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올가을에 수확한 조생종은 40kg에 5만 원 선까지 값이 떨어졌지만 요즘 수매하는 만생종은 6만 1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작년 재고가 많이 남아 지난해 이맘때 가격인 6만 4천 원에는 못 미칩니다. 가격 자체가 5% 정도 하향이 됐고요. 그리고 생산량 자체가 상당히 줄다 보니까 농가 소득 자체로 따지면 한 10% 정도 감소가 되지 않았나. 특히 벼를 도정하면 부서지는 쌀알이 많아 생산량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부들의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리용입니다.